네, 일장 미리 보기로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어제는 뭐 급등하면서 연초에 분위기 좋은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꼬꾸라졌어요. 네. 자, 시장의 내일 상황은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? 우선 미국 증시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큰 낙폭이라기보다도 좀 쉬어간다는 느낌은 좀 많이 좀 강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고 간단한 것 같아요. 우선 뭐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낙폭이 좀 이 과대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애플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빠진 걸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도 이 작년 연말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컸었는데요.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이 차익 실현이 당연히 좀 나오는 분위기에서 생각보다는 더 그 어떤 이 차익에 대한 좀 폭이 좀 크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전체 뭐 지수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봤을 때도 이 반도체와 제약, 특히 반도체와 제약이 코스닥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쵸.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감이 지금 오늘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여러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은 한순간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은 저는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오늘처럼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 펀더멘탈 쪽으로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어제 좀 많이 오른 이후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게 사실이거든요. 그쵸. 근데 그 전에 본다고 했을 때도 1월 효과라는 부분은 이 올해 상반기 때도 그렇지만은 이 그 전년도의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1월 효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작년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그렇게 좀 높게 좀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단순 기대감보다도 이 섹터별로 유동성이 몰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선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나 컸다가 다시 한번 좀 그 눈높이를 낮추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내일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한 번 더 눈높이를 맞춰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? 지금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. 성장주? 예. 네. 어제 뭐 단순히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뭐 약간은 줄었지만은 거의 뭐 100%에서 이 80% 후반대로 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.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올해 초에는 꼭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 섹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. 대표적인 성장 섹터가 바로 이제 이 인터넷 플랫폼, 그러니까 네이버, 카카오,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주에 대한 이 관심은 또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그 코로나 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국민주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거든요.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. SN과의 뭐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사법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뭐 국민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주가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은 물론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이런 악재는 충분히 카카오의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, 이 클로버 X 이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가시화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그 어떤 신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이 나왔을 때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이 네이버의 주가에는 이 잘 지분 가치로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성장주 중에서 인터넷 플랫폼
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 트위치의 철수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TV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인터넷 관련 성장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줬고 오늘 또 조정을 받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또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한번 시청자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좀 소개해 주시죠. 저는 이제 CJ대한통운을 CJ대한통운이요? 네. 11월 이제 중순부터 주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네. 단순 연말과 연초에 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부분보다도 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리뉴얼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택배라고 하더라도 이 소형 택배가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. 이쪽에서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CJ대한통운도 했었고 그게 바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이 커머스 시장의 이 쪽에서의 이 변화로 인한 수혜가 바로 이제 이 소형 택배 쪽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작년에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자동화율이죠. 어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세이브를 하는 구조로 몇 년 동안 했던 부분이 지금 재무적으로도 빛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CJ대한통운의 작년 실적뿐만 아니라 이 올해 실적도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제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전망이 많이 나올 텐데 이 CJ대한통운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,400억 이상까지도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1,4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말에 어떤 성과급이나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지금 1,400억 이상까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. 전 CJ대한통운의 이 실적은 1,400억 이상의 가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CJ대한통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4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지금 꾸준하게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. 저는 계속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14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CJ대한통운 바닥 찍고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. 목표가 14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